이실직고 했을 뿐이다. 왜? 혼자 있는 게 뭐가 그리 억울하다군. 그렇다. 죽여봐라. 또 죽여봐. 죽여봐. 어? 너 진짜 죽을래? 그래. 죽여봐. 백실장님이시네.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징전들 하시고 자 이쪽으로 어서요. 나 이게 이보시기. 예. 이것도 장객주 술인가? 아, 예. 아주 말술을 퍼마시는구만. 김성빈님. 아, 웬 놈이냐? 살아있는 놈이 여길 어떻게 들어온 게냐? 도둑질을 하러 온 게냐? 행색이 기이하구나. 어디서 온 게냐? 장만호 씨. 네 놈이 내 이름을 어찌하냐? 네 놈 혹시? 당형의 오행수가 보내서 온 거로구나. 내가 써준 차용증을 보고 찾아온 게지. 가서 오충환이 그놈에게 똑똑히 전해라. 내 달포 후에 직접 가서 갚겠다고. 나는 아주 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절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너 귀한을 뜨고 있구나. 누가 너한테 그런 눈을 준 게냐? 오셨군요. 죽지도 않고. 지금 장객주 집에 왜, 없는데. 왜 그럽니까? 또 와야지. 아, 나 저 거지 할멈.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씨. 저분은 마고신 아닙니까? 네 놈이 마고신을 알아? 예. 그간 다섯 번 정도 배웠는데 저분은 처음 뵀습니다. 너 마고신이랑 친하냐? 저한텐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 한잔 할 테냐? 이곳에서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예,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승의 술이 올시다. 살아있는 인간 손님은 오랜만이구만. 인간 지배인은 없습니까? 지배인? 아, 인간 행수 말인가? 일하던 이가 얼마 전에 죽어서 지금은 없네. 자네 혹시 마고신이 들인 새 인간 행수인가? 아닙니다. 저를 당용의 오행수로 오해하던데 그 자는 누굽니까? 당용은 투전판이고 오행수는 쫀주네. 투전판이면 장만호 씨 노름합니까? 오랫동안 모셨다는 인간 행수가 떠나고 허한 마음에 밤나들이가 잦으신 줄만 알았는데 노름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아, 이를 어쩐다. 몰빵이요. 쫄리면 뒤지시든가. 나도 다 갑니다. 저까지 걸었어. 자, 까보슈. 자, 요 정도면 내가 먹을 수 있지. 잠깐. 아이,
아이고 이거 미안하게들 됐수다. 아유 이게 다 얼마야? 어? 귀신 타짜와 짜고 처음엔 돈을 쓸어 담았지. 그런데 이걸 마구신에게 들켰네. 그 뒤로 빈곤을 부르는 마구신께서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장마놀이 곳간이 줄줄줄 새고 있네. 귀신 타짜와 노름. 여기는 상황이 더 안 좋네요. 전답이랑 이 집까지 다 팔리게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 행수가 들어와야 될 텐데요. 얘기들 하시오. 장만월 씨, 당신 노름합니까? 그저 좀 심심해서 놀이를 즐겼을 뿐이야. 놀이? 당신 나 있는 세상이었으면 쇠고랑 차고 들어갑니다. 아, 안 그래도 그만둘 참이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원상복구만 하고. 본전 생각하면 노름 절대 못 끊습니다. 아, 본전을 찾아야 손님을 모실 거 아니야. 손님 모시는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네 놈이 모르는 게 없구나. 그래, 네가 그 마고 할멈들이랑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한데. 그럼 아까 본 그 거지 할멈에게 가서 전해라. 나가달라고. 신은 함부로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거렁뱅이를 함부로 내쫓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 그 매일같이 찾아와서 판벌리 자는데 내가 이길 수가 있어야지. 이러다가 내가 거렁뱅이로 나앉게 생겼어. 내가 신을 설득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을 내보내드리면 다신 노름 안 하는 겁니까? 안 한다. 내 이 손모가지를 걸지. 아유, 맛도 진짜 질릴 수 없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넌 누구냐? 원령초를 따오라고 첫째 마고신이 보내신 구찬성입니다. 큰아니가 보냈어? 아이고, 야, 너 뭐 알려서 왔구나? 장만호 씨가 잘못을 해서 벌을 주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아주 거덜낼 생각인데? 적당히 봐주시죠. 저 여자가 너무 힘들어지는 건 싫습니다. 네가 왜 싫어? 싫으면 네가 대신 나랑 한판 하겠냐? 종목은 네가 정하고. 바둑 괜찮으시겠습니까? 바둑? 바둑 좋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기고 있는 거야? 용호 쌍박 막상막하여. 신을 상대로 젊은이가 제법이네요. 아니 자기가 호원장당라더라고. 무슨 하바드? 하바드라고 알아? 거기를 다녔는데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하나는 끝내준다고. 거센 아니었구만. 그렇게 시끄럽네.
아휴, 전날! 얼른 나가세요, 얼른 얼른! 다시 오지 마시고! 간다! 얼른! 자, 됐지? 서명하십시오. 이름 쓰라고요. 까다롭기는. 아까 보니까 마구간에 말이 쓸데없이 많던데 한 세 마리만 남기고 처분해서 빚 갚으십시오. 세 마리만? 예쁘게 마구간을 꾸미겠다고 하겠지만 안 됩니다. 빚부터 갚아요. 아니면 다시 거지 할머니 부릅니다. 아, 알았다 알았어. 팔면 되잖아, 팔면. 자, 각서도 됐지? 심심하면 투전판 같은 데 다니지 말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십시오. 보십시오. 조선은 호랑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호랑이? 여기 전주엔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엔 이쪽 포항으로 가면 과메기 유명하고요. 저 위에 평양냉면은 당신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식도락유랑을 다니라는 겐가? 넌 이걸 다 먹어봤어? 난 다 먹어봤습니다. 누구랑 같이. 노름보다는 재미나려나. 좋아할 겁니다. 너끈히 앞으로 200년은 즐길 만큼. 같이 다녀볼까? 너 여기서 행수를 일할 생각 없어? 난 네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계속 내 옆에 있어. 그곳에 가선 아무것도 먹고 마시면 안 돼. 그랬다간 돌아오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당신이 사라질 걱정 없이 옆에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마시게, 구천성.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기다려야 될 여자가 있습니다. 정인인가? 예.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쉽네. 나도 돌아가서 후회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낫네요. 요거? 오케이 오케이. 매번 열심히 찍는데 당신 팔로워는 있습니까? 그럼 현중이, 유나, 산체스. 답니까?
야, 삶은 달걀이 니께 훨씬 이쁘다. 아, 하도 열심히 찍길래 난 또 당신 팔로워 수가 한 100만 명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야, 좋아요나 한번 눌러주고 비웃어. 난 SNS 안 합니다. 세계적인 명장 퍼거슨 감독이 말했습니다. 아, 퍼거슨이가 또 퍽이나 잘난 말 했겠지. 근데 그건 퍼거슨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왜요? 또 뭡니까? 좋아요를 눌러줬어. 누가요? 산체스가요? 김준현이가 내가 올린 곤드레밥 사진에다가 이거 봐봐 좋아요를 눌렀어. 오, 정말이네요? 팔로워가 셋밖에 없는데 김준현이가 어떻게 보고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식도락의 대가한테 내가 인정을 받은 거야.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김준현이를 좋아했습니까? 응? 그냥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 김준현이가 누구를 좀 닮았거든. 불건전한 취미생활로 삶이 공공했던 시절 혜성처럼 나타나 바둑으로 나의 삶을 구원하고 먹방 기행을 추천해줬던 녀석이 있었어. 그 녀석이 김준현이를 아주 똑 닮았어. 그거 난데? 뭔 소리야? 내가 200년 전 마늘땅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원령초 따러. 그때 바둑도 이기고 맛지도도 그려준 거 납니다. 웃기지 마. 내가 똑띠 기억해. 김준현이처럼 이렇게 풍채도 좋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아주 상냥했어. 뻥튀기를 해도 김준현이 반에 반도 안 될 게 어딜 댐벼. 와, 마고신이 기억을 그렇게 바꿔놓으셨네.